이제 약초 산행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휴일로 이제 보통 이렇게 산행을 가는데 집에서 한 2시나 이제 먼 곳에는 뭐 여기서 남해를 간다 그래도 2시간 반, 3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일찍이 이제 나서서 가다 보면은 어떤 때는 차를 도착하기 전에 해가 뜨는 경우도 있고 도착 제가 이제 가고자 했던 산에 이제 차를 대놓고 이렇게 있으면은 저렇게 해가 뜰때 이제 그 먼동이 트는 것을 보면은 마음이 또 새롭습니다. 이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젊을 때 하고 이제 나이가 이제 점점 들면서 이해 뜨는 것을 보는 마음이 흘려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해를 뜨는 것을 보고 지금까지 참 내가 생각했던 거 마음을 비워야 되겠다. 나를 또 다스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하옵니다. 나의 이제 그 행복이라든가, 나의 이제 불행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내 스스로가 짓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남의 탓이 아니고 나의 탓이다. 그래서 나보다 또 남을 위하는 일로 복을 짓고 겸손한 마음으로 덕을 쌓아라. 이런 마음에서 해를 보고 이렇게 저를 다스리는 이 마음을 한 번씩 가져보기도 합니다. 예, 요즘에 날씨가 많이 춥죠? 예, 날씨가 춥다고 자꾸 더이 더운 곳을 찾게 되면은 이 자신이 점점 더 예, 쇠약해지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조금 힘들겠지만 예, 저는 요즘에도 아침에 저녁에 이제 물론 코로나도 있어서 대중 목욕탕을 안 가지만 요즘에도 저는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제 찬물로 이제 샤워를 합니다. 그런데 안 하시던 분이 바로 찬물로 이제 이 냉수 마찰을 하시게 되면은 큰일 납니다. 감기가 걸리고. 이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이제 사람은 심장하고 제일 먼 곳부터 차게 해야 됩니다. 심장하고 제일 먼 곳이 손과 발이죠. 그래서 손과 발을 먼저 내가 물을 적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수건을 찬물에다가 담궈 갖고 완전히 이제 처음에는 꽉 짜야 됩니다. 최대한 꽉 짜고 이제 다리서부터 서서히 이렇게 올라오면서 심장 부위까지 슬슬 닦아가면서 올라오시고 그 다음에 손서부터 팔뚝으로 이렇게 서서히 닦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그 심장 부위를 이렇게 찬물로 닦아주게 되면은 이제 추위를 이제 이기는데 자꾸 내성이 생겨서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춥다고 옷을 한겹 입고 두겹 입고 자꾸 이렇게 뜨신 대로 가게 되다 보면은 제그 면역계가 약해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왜 됐든 간에 이제 이렇게 겨울이래도 찬 냉수 마찰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도 좋아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아침에도 어제 아침에도 날씨가 추웠지만 일어나서 바로 하는 것보다는 제가 그 맨손 체조라든가 조금 몸을 움직여 가지고 이제 손과 발을 먼저 물에 적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올라가면서 심장까지 서늘하게 해주게 되면은 점차 그게 한 이제 이틀 정도만 그런 식으로 반복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추웠지만 또 이제 이 수건으로다가 이 살갗을 문질러 주잖아요. 그 문질러 주고 다 이제 끝난 다음에 조금 있으면은 몸에서 자기도 모르는 열이 막 올라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은 이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춥다고 자꾸 이 더운 곳만 찾지 마시고 추위하고 한번 맞서서 우리 건강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네. 기백 약초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한 풀이지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걸 못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